새해는 우리 경기도 보다 안전하고 우리 도민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그리고 경제 어려운 상황에서도 조금씩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저 노력하겠고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새해 건강하시고 그리고 하시는 일 잘 되고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도지사 하니까 개인적인 삶이 별로 없습니다. 제 삶이 도지사 일 수행하는 거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경기도가 보다 안전하고 또 많은 도민들 더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꿈입니다. 제 아내가 같이 왔는데 아까 다른 분이 물어보니까 조금 자기하고 시간 좀 더 오래 달라고 하는데 조금 더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오늘 나오신 분들 중에서 맨 우리 오른쪽에 우리 경기도에서 만든 청년 기회사다리로 외국 대학 갔다 오셨고요. 또 우리 또 연예인 예술인이시면서 또 우리 또 바이올리니스트고 우리 예술인 기회소도 또 장애인 기회소도 만들었거든요. 내년에 저희가 대한민국 최초로 독립 장애인 오케스트라 만들 겁니다. 그 소원 만들어 주셨는데 꼭 이루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우리 또 지금 소방경 우리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많은 애를 써주셨는데 그 일들 함께 하겠습니다. 또 우리 연천 미라클이 금년에도 우승하고 작년에도 우승을 했습니다. 제가 야구를 포함한 스포츠 너무 좋아해서 우리 독립야구단 우리 경기 참가 수당부터 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스포츠를 좋아하는 우리 체육인들 보다 더 잘 되게 하시겠고 또 우리 도민들도 그 같은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2만 시간 해주신 분들 우리 경기도 자원봉사센터와 전 도민들이 함께 봉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고요. 해드리겠고요. 또 우리 김병현 선수처럼 우리 또 경기도를 위해서 또 애를 많이 써주고 있는데 우리 함께 좋은 본을 보이면서 이 도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합니다.
함께. 이렇게 많이 샀잖아요. 120. 이게 지난번에 정했던 거 아니에요? 아, 이게 대기업도 지적서에 있거든. 괜찮을 수 있게 약속을 남겨야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려요. 아, 우리 박수배님. 이 토끼야! 살려라! 청룡아! 어서와! 모든 청년들이 기회의 꽃을 피우는 게 아니라 만발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 그린 기회소득을 통해서 활발한 예술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바이올리니스트 김지연님이십니다. 어떤 소망 꿈꾸고 계세요? 네. 여러분, 이분이요 자원봉사 시간만 2만 시간을 달성하신 분입니다. 와, 2만 시간이면 어떤 시간이에요? 진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됐습니다. 저에게는 큰 영광이고 또 오래오래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2023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 도민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수고해 주시고 애써주신 덕에 왔는데, 아까 많은 분이 물어보니까 조금 자기하고 시간 좀 더 오래 달라고 하는데 조금 더 노력을 한번 해요. 기회의 경기도 많이 외치고 계신데요. 2024년도 네네. 기회가 많이 생길까요? 그럼요. 오늘 나오신 분들 중에서 또 연예인, 아, 예술인이시면서 또 우리 또 바이올리니스트고 우리 예술인 기회에서도 또 장애인 기회소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센터와 전 도민들이 함께 봉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고요. 해드리겠고요. 또 우리 김병현 상을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러분, 이 기회 경기도를 만들어 가시는 김병현 경기도사님께 감사합니다. 둘, 셋, 박수주세요. 앞으로 좋습니다. 빛나는 행복과 성공, 그리고 가족의 평안을 기원하는 도민 여러분들의 소망과 함께 참여의 희망찬 기운을 용이 되어서 이것까지 가득 채워줬습니다. 빛나는 행복과 성공, 그리고 가족의 평안을 기원하는 도민 여러분들의 소망과 함께 참여의